안녕하세요. 2분 30초 동안 설명하는 제트 와이입니다. 제트님, 오늘은 무엇을 설명해 주시나요? 오늘은 롱 노이즈를 설명할 겁니다. 롱노즈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? 네, 롱 노이즈는요. 평 플라이어처럼 악어 입처럼 이렇게 주둥이가 길게 나와 있는데 차이점은 열었을 때 끝에 물건을 잘 고정할 수 있도록 여기가 이렇게 이빨이 있습니다. 양옆에 이빨이 있고 공구의 일부에 리퍼가 양날 리퍼가 있습니다. 따라서 어떤 굵은 금속류를 절단할 수 있는 임시 보조적인 도구가 결합된 상태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굵은 도구가 있다면 얘는 좀 치수보다 좀 굵긴 하지만 이렇게 오, 잘안 잘리네요. 이런 식으로 잘라서 쓸 수도 있고요. 물건을 잡고 휘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. 평 플라이어와 다르게 이런 롱 노이즈는 확실히 더큰 힘을 줄수 있는 게 느껴지는 게이 공구가 크지 않음에도 휠때 뭔가 공구가 힘을 잘 받는다는 느낌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. 주의사항이 있나요? 네, 있습니다. 평 플라이어는 기본적으로 큰 힘을 받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끝에 이빨도 있고요. 그래서 오히려 롱 노이즈는 이렇게 전자부품 다리 같은 거를 세게 쥐게 되면 화면에는 잘안 보이는데 이빨 자국이 남습니다. 그래서 이게 표면을 약간 망가뜨리게 되거든요. 여기 보면은 영상으로 안 보일 것 같은데 여기 공구 이빨 자국이 물린 게 남아 있습니다. 그래서 표면을 망가뜨려요. 그래서 이런 다리 요런 거나 아니면 어떤 구리 가공물을 롱 노이즈로 잡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. 이게 스크래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